오늘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온 가게. 그런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독특한 나무 작품들만 눈에 들어오는데 이때 무시무시한 공구를 들고 담당 PD 앞에 나타난 사람들. 가구를 만들려고요. 붙여서 화를 마실 때 쓸 수 있는 찻상이라고 하나? 이것은 직접 가구를 만드는 공방. 작게 딸린 작업실에서 한창 목공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기 딱 면 작게 하고 곡선도 자를 수 있고 직선도 자를 수 있고 그 어느 곳보다 열띤 가구 제작 현장. 그런데 지금 뭐 만드시는 건가요? 이건 지금 테이블. 아, 원래 인테리어 관심 있어가지고 뭔가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원하는 색깔이랑 그런 매치하기 힘들어서 그러면 나무를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소소하게 고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할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걸 좀 배워가. 최근에는 여성들도 가구 제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이분은 뚝딱뚝딱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드나요? 빵 같은 거 올려놓고 썰 수 있는 도마요? 도마요? 한편에만 사는데 이게 더 예쁘잖아요. 어설프세요. 그렇지, 당연하지. 언제 한번 만져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2개월 차? 2개월 차 안 되세요. 내 손으로 뭘 만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아. DIY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에 일주일에 수업이 빽빽할 정도로 공방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의외로 여성분들이 그런 공구들도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미래 직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신혼이신 분들은 아이들 가구들 유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원목으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톱이나 끌, 대패, 이 수공구 중심으로 먼저 가르쳐드려요. 다른 기계나 전동 공구가 없어도 하고 싶을 때 능숙하게 공구 다루는 수업을 받고 만드는 법만 익힌다면 가구 제작 의외로 어렵지 않다고. 또 만들면서 배우는 점도 많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빨리 보고 싶으셔서 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만들다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가 결과물에 그대로 남아요. 거짓이 통하지가 않아요. 뭐 하나 사는 게 싸요?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게 싸요? 저는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말을 아 왜요? 왜요? 본인이 디자인해서 만들면 백화점 가구보다 뭐 그렇게 좀 마감이 나이스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네. 값어치는 훨씬 더 있어요.